바보 짓을 반복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도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그 지금 얘기 영화 나온 것도 지금 우리가 저기 헐리우드 뭐 넷플릭스 뭐 미국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 페미 이런 거를 그뭐 저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얘기만 하기가 쉬운데 전 세계적인 전 지금 그 세계적인 그런 물결이고, 가장 또큰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걸림돌이 많아.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계속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저번에 보면은 그 메리에 관련된 영화에서, 비교를 하는 거지. 그 밑에 엘리자베스는 결혼 안 했잖아. 근데 메리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막 일이 꼬이면서 막더 힘들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 밑에서, 나는, 너희들의 신처럼 군림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군주가 되겠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비교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막에서 그래서 메리가 아니 엘리자베스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이게 주는 메시지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낚이는 것 같아. 너네들이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결혼이 그렇게 너한테 좋니? 막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게 굉장히, 겨울왕국에서도 보면, 겨울왕국 1에서 보면, 사실 그 아나하고 크리스토퍼하고 뭐맨 마지막에 키스를 하고 끝나긴 하지만, 우정 정도로밖에 진행이 잘안 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고 그러면 크리스토퍼가 막너 사랑해 막 이러면서 뭔가 더 진한 게막그 위기와 결말을 지나면서 해야 되는데 멈춘단 말이지 감정이. 그리고 나중에는 딱 그걸 못 만나게 하고. 응?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영화 하나뿐이서가 아니라 빨강머리엔에서도 보면은 빨강머리엔 길버트하고 뭐 계속 경쟁 관계로 가는 거야. 이것부터 길게 보여주고, 잠깐만, 그리고, 근데 원작에서는 길버트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애는 얘 진심을 몰라줬지만 되게 얘가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 여기 드라마로 된 여기에서도 그게 나와? 아니면 어떻게 좀 바뀌어? 내가 다는 안 봤어, 빨강머리에는. 그 넷플릭스로 시리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 길버트는 나중에,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피지배층하고 계속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나 노예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 친구가 되고 원작에 그런 그런 얘기가. 내용 원래 없지 않았어? 그건 그러니까 시즌 2 얘기하는 거야? 일 마지막부터 그런 게 서서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계속 떨어뜨려놔. 좀 멀리 보내고 얘 안에서 그뭐 다이애나하고 좀더 깊이 우정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또그 매튜와 그 마릴라도 뭔가 매튜보다 마릴라를 조금 더 부각시킨다거나 보이게도 그 여성을 조금 더 남성화 시킨 그 배우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게 여성의 강력한 힘 이제 힘을 가질 때가 됐어. 남자를 전복시킬 때가 됐어. 막 이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살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도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그 AI가 이제 계속 로봇이나 기계화 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엄청난 가치가 없다는 게 이제 엄청난 가치가 필요성이 없게, 점점 그렇게 떨어지긴 했지.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많지 않으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많이 막 주렁주렁 낳아서 이 노동력을 계속 받쳐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결혼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은 그냥 결혼을 안 해도 되진 않지. 왜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생명이고 자연의 이치인데 좀 세게 나간다는 거지. 이게 결혼까지도 얘기를 하네. 그런 거 보면 결혼 안 해도 돼. 결혼해서 너한테 힘들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거기까지만 그 페미 여성 중심에 얘기해서 머무른다기보다 이게 자본주의에 좀 맞물린다는 얘기 그런 거 생각이 같네. 그럴 들어. 거 같네. 그러니까 이게 그 페미의 광풍이 물론 세계적으로 부는 것도 있지만, 아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뭐 보이는 건 아니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같이 너도 준비됐지, 나도 준비됐지, 요이 땅 저희 하는 그런 땅에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또 그게 되게 생각보다도 강하고 되게 지속적이고 또 그냥 전반적으로 그게 엄청난 자본이 그러니까 막 다 미는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시각으로 봐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풀리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 그이 음모론 같은 데서도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게이 얘네들의 지금 이 자본 정점의 이 얘네들의 그 목표는 전 세계 인구를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기 쉽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거든. 근데 근데 그게 그거하고도 약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